장군님 안 왔나요? 네. 정소민님 어서 들어오세요. 저도 잘 이거 처음에 시켜가지고 장군님 어서 들어오세요. 처음 시켜가지고 아직 뜨거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지님 어서 들어오세요. 장군님만 찾는다고요, 제가요? 그럴 리가. 자, 제가 추가로 제가 그 소스를 좋아하거든요. 허니 디핑 소스 있잖아요. 그좀 시켜왔고요. 그거 저도 처음 개봉하는 겁니다. 네. 저 처음, 아직 뜨거운데요. 슈아츠볼. 이렇게.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있고요. 이게 다 있어요. 이 깍이 쓸데없이 큰것 같아요. 예. 아, 장군님, 보셨구나, 제 홈피를.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손으로 먹어도 될것 같아요. 아, 추천 감사합니다. 사이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있고 감자 있고요. 잘안 보이죠? 다 이렇게 앞으로 다 이렇게 해놓게요. 다 앞으로 여기 감자 이렇게 있어요. 감자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슈하츠 롤이래요. 손톱 이뻐요? 자, 되게 얇은 피자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잡숴 봐. 예쁜 것 같아요. 천연사이다 아니고 그거예요. 탄산수. 탄산수에다가 홍초를 넣겠습니다. 환타를 제가 많이 먹었더니 피부가 안 좋아져서 제가 안 먹게 됐어요. 홍초를 탔고요. 어우. 네, 싱글팩이래요, 이게. 싱글팩인데, 슈아츠롤 있잖아요, 슈아츠롤. 슈아츠롤을 선택할 수가 있더라고. 다른 거는 별로 안 먹고 싶어서. 젤리님 초코 10개 감사합니다. 콜라는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거 디핑 소스 아시죠? 디핑 소스를. 먹겠습니다. 디핑 소스, 이렇게.
청순해 보인다고요? 네. 슈아츠로를 처음 먹어봅니다. 여기에 이게 빵이고 이게 고기. 아, 비닐님, 제가 얼마냐고요? 제가 이거 있잖아요. 디핑 소스 6개 신 해가지고 15,000 아니 15,000이래. 3만 얼마 3만 5천 얼마 주고 샀어요. 아웅웅이 어서 들어오세요. 하늘님 안녕. 떡볶이님 감사합니다. 진짜. 베닐님 저 베스트 BJ 신청했어요. 응? 엉뽕님 어서 들어오세요. 슈하츠롤. 이거는 치킨. 돼지님 이거 진짜 큰 거 이봐. 이 큰 거 나 푸파 아니잖아요. 피노키오야, 너 그러다 훅 간다. 코를 잡아 빼버린다니. 피자 큰 거 있잖아요. 큰 거 4개? 감자 있고요. 아, 헤일리님! 별풍선 5개로 팬가이 감사합니다! 이거 피자 아니구요. 어우, 정신없어. 치킨! 치킨. 치킨이요, 치킨. 도미노 올스타 싱글팩 하면 이게 배달 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선택을 해야 돼요. 맛있네. 치킨 가스 같아요. 나는 거기서 슈아츠로를 선택해서 온 거예요. 장군님 노잼이야. 아! 돼지님 제가 그거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이거 빼? 파파존스 시키려고 그랬는데 없대. 우리 동네 없어. 슈아츠롤이 도우가 되게 얇아요. 얇고 이게 빵이야. 맛있는데요? 파파존스 먹고 싶었는데 빵꾸빵. 희동그리님 별풍선 하나로 누굴 그지로 하나. 감사합니다. 희동그리님
동그리님 두 개 선물 고맙습니다. 또 세 개 선물. 저분 어제도 네 개 선물 감사하고요. 다섯 개 선물 감사. 아, 여섯 개 선물 감사합니다. 일곱 개요. 일곱 개. 여덟 개 감사합니다. 아유, 진짜. 아이고, 아홉 개 감사합니다. 예, 열 개 감사하고요. 희동구리님. 감사합니다, 희동구리님. 이거 봐. 빵 있잖아요. 희동구리님, 고마워요. 1 더하기 1은? 에몽이, 감사합니다. 이게 도우잖아요, 이게. 이봐, 되게 얇아. 보이죠? 되게 얇죠? 되게 얇아요, 이렇게. 그 위에 빵이 이렇게 있는 거야, 빵이. 빵이, 이리 봐. 이렇게 빵이 이렇게 있어요. 손가락 예뻐요? 네. 빵이 그냥 빵 맛이에요. 별 맛은 없어. 이게 치즈네, 치즈. 당그지! 보든님 어서 들어오세요. 지명. 저 살 겁나 찌는 체질입니다. 응? 당연히 제가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겠어요. 제가 거의 한 끼야. 아침에는 아침에는요. 야채 주스 갈아서 먹고, 뭐, 계란 후라이나 이런 거 하나 먹고, 저녁, 점심 때는 안 먹고, 저녁을 이렇게 먹어요. 핑퐁님, 그런 게 맛있는 거야. 여러분, 저 살 많습니다. 에? 속고 있는 거예요. 울트라 돼지님, 살찌죠? 안 먹어. 내가 왜 안 먹냐면요. 같이 먹고 싶은 사람이 없어서. 안 먹어. 일부러 안 먹어. 같이 먹고 싶은 아는 사람이 있어요. 화질이 안 좋아 보여요? 어? 화질이? 작게 할까?
점심 때 간단한 과자나 아몬드. 먹습니다. 시스품바 어서 들어오세요. 응. 얼마냐고요? 35,000 얼만데? 저 오영입니다. 네? 탈출구요. 오영이야, 이것들아. 피부 관리 집에서 제가 다 해요. 팩조하고 다 해요. 오늘 삼 피자 운동 따로 하는 거 없고 집에서 그냥 생활 운동해요.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것도 하고요. 다 합니다, 여러분. 응? 정성님, 옹자장님 어서 오세요. 나 오늘 비닐님 고마워요, 홍보. 네, 연식입니다.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요. 엉뽕님 맞아요. 제가요, 이런 팔다리는 얇아. 회사 다닙니다. 피자 옆에 김 막대기는 뭔가요? 이거? 치즈 스틱이랑, 이건 치즈 스틱이고, 이거는 치킨. 곰봉으로 맞아볼래? 여러분, 그 추천 좀 눌러주세요! 예? 추천, 여기, 에봉이 터치하고 따봉 버튼 꾸! 예? 눌러주세요! 싫음 말고. 이거 봐. 맛있겠지? 얇아, 또. 피자가, 이게 도우예요, 이게. 이게 도우야. 굉장히 얇죠? 엄청 얇은 거야. 그러니까 맛있는 거예요. 나는 피자가 두꺼우면 싫더라. 하나 다 우리 휘둥그레님 어디 갔어? 감자 뒤에 있는 건 뭐예요? 감자 뒤에 이거 빵! 찰빵 같은 거야. 그 여기 안에 찹쌀이 이렇게 들어있어. 찹쌀이. 희동그레님 있었어요? 복숭아님 어서 들어오세요. 장군님! 장군님이 국어를 하시네.
막걸리, 어, 좋아. 자, 아, 장군, 어, 잡숴 보아, 슉슉, 어, 이거? 이게 깨철빵 있잖아. 깨철빵. 애봉님 짱님 감사합니다.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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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응. 비길님이 님사랑님 어서 들어오세요. 자연님 젤 내일 안 받았어. 젤 내일이 아니고요. 그냥 저는 제일 싫어. 일반 사람이 나 이거 다 못 먹어요. 누굴 돼지로 하나? 누가 미친 돼지로 하나? 응? 복숭아님 뭔 말이에요? 떡자님! 영찬님 이거 먹어봐요. 이게 미연님 초코 다섯 개 고마워. 이게 치킨. 아 모디 거냐고요? 아니에요. 모디 게 아니라 MPO, MPO 거예요. MPO. 자, 영찬님 어 보스님 어서 들어오세요. 빵글님 딸기 안 드세요? 뭔 딸기? 손관리는 항상 보습을 해줍니다. 폭스님! 아우. 이거 35,000원. 폭스님 1 더하기 2는 에봉이. 잘못 눌렀어, 잘못 눌렀어. 스티커 또 한 개 고마워요. 네, 관리, 여러분, 포스님 또 고마워요. 여러분, 30, 제가 30대잖아요. 네? 30대면은 관리를 해줄 수밖에 없어. 잘 먹어야 되고, 비타민 꼭 챙겨 먹어야 돼요, 30대부터. 이은님, 당연하지. 해야지. 갈매기 운동 같이 해요. 똥차님 별풍선 하나 선물 고맙습니다. 누구 그지로 와라. 두 개 선물 고마워요. 똥차님 포스님 한 개 선물 누구 그지로 와라 고마워요. 똥차님 세 개 선물 보스님 세개 선물 고마워요. 뭐야 둘이. 네개 선물 네개 선물 고맙습니다. 다섯 개 여섯 개 똥차님 보스님 더맨더머 같아. 더맨더머 같아요 진짜. 아,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버스님. 버스님. 똥차님,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똥차님 또 8개, 포순이 또 8개, 포순이 9개. 10개, 10개, 12개, 12개. 산타는 거 이거 뭐예요? 보스님이 스티커로 13개를. 정찬님 고마워요. 엄마의 슬기님 어서 들어오세요. 키가 좀 크신가 봐요? 저 164예요. 네, 아오니 알아요. 저 사진도 봤어요. 근데 이 빵이 너무 커. 솔직히 이 빵이 질린다. 빵이 안 좋아. 여러분, 젊게 사셔야죠, 젊게. 앞마당에 참기름 나온다고? 여러분, 젊게 살아야 좋은 거죠. 마음을. 아, 똥차님. 고마워요, 여러분. 시동거리님이 14개 별풍선 감사합니다. 호수님 잘못 눌렀어. 아싸, 게이드? 101개? 희동어리님 14개 고맙고요. 결혼은 언제 하실 거냐고요? 안 해요, 아직. 후진국님 어서 들어오세요. 가래떡 먹은 게? 에버니 그 주름빵 제거기 기구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구미님! 그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입에 칠갑을 하고 먹고 있는데. 네? 저 남자친구 없어요. 보리님 리액션은요, 제가 먹을 때 녹화하잖아요. 거기서 하면 좀 불편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밥 먹고 난 다음에 싹 해드립니다. 먹튀하는 BJ 아니고요. 웅진님 들어오세요. 정소님이 그거를 크게 보는 거 아니야? 애봉사랑 나나님, 제가 딸기환타 진짜 좋아했잖아요. 저렇게 많이 사다 놨잖아. 이렇게 끊어야 돼. 피부에 안 좋아서. 홍초로. 그럼요, 보리님 관리를 하죠. 이 빵이 너무 커. 여러분, 솔직히 이 빵이 너무 큽니다. 몇빵 빼. 치즈 스틱이. 폴스님 하나 선물 감사합니다. 누굴 그지로 하나, 그지로 하나, 그지로 하나 감사합니다.
못미갈려? 나 화났다니 어서 들어오세요. 네, 민낯입니다. 이게 치즈 스틱이야. 네. 순두부님, 네, 맞아요. 보스님 난리 났네. 피자 설명이요, 칸님? 갈매기 운동이라고? 하나 선물 고맙습니다. 너의 사랑, 나의 사랑, 갈매기. 포스님이 막 쏴대시고 계십니다. 루이스님 어서 들어오세요. 이게 갈매기야. 포스님 고맙습니다. 보스님 난리 났, 보스님 난리 났습니다. 피부 관리하는 건요, 제가 먹방 끝나고 다 알려드릴게요. 제가 먹는 약, 피부에 바르는 거. 아우, 나나님, 그런 감미로운 말을. 네? 여러분, 그 추천 좀 들러주세요! 예? 네? 그 추천, 여기 추천 있죠? 좀 눌러주세요! 추천! 으, 진짜. 으! 싫음 말고. 싫음 말고. 이러면 안 먹어. 이 빵이, 어우, 이 빵. 그냥 이렇게. 이렇게 먹는 게 나아. 여러분. 자. 여러분, 슉슉. 슉슉, 슉슉. 접수 뭐? 접수 뭐? 비닐님, 드세요. 따비키! 이야! 비닐님이 얘기하십니다. 따비키! 이은님 드셨어요? 실청대가 뭐야? 뭐가 실청대야? 쫑님 어서 들어오세요. 짤짜리로 5,000개 쓴다고? 응? 아, 에봉, 나나님, 제가요, 환타를 진짜 꾸준히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부가
막 건조해지는 거예요. 응? 건조해져가지고 홍초로 바꿨어요. 근데 저희 팬분 중에 어떤 분이 그 수제 과일청 협찬해 준다고 그러셨어요. 그거 나 월요일이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응. 하루에 10만 원 쓴다고요? 아니, 아프리카에다가. 아, 빵빵이 어서 들어오세요. 여러분, 내가 많이 먹는 게 아니에요. 네? 누굴 돼지로 하나? 나 돼지 아니에요. 아니, 이거 큰게 아니고요. 빵도 다뗀 거예요. 나 많이 먹는 스타일이 아니야, 얘들아. 오해하지 마. 오해하지 말고 들어. 응? 네. 여기에 피망이 막 올려져 있어야 되는데, 진짜. 피망이 비싸니까, 1일 1식 안 해요. 저 아침에도 과일 주스랑 계란 하나 먹고, 점심은 안 먹고, 이렇게 먹습니다. 보스님, 계란 13개 안 드세요? 꼬르륵 소리 안 나요? 나, 홈런 보라. 여러분, 저요, 많이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유, 진짜. 저 뱃속에 그지 없어요. 저한 3시에 자요. 좀 소화 좀 시키고 자야지. 이거 하고, 포스님 스티커 또 고마워요. 우리 빵을 띄잖아, 내가. 어우, 이빵 맛없어. 이 빵은 맛없습니다, 이거 빵. 이게 에바네. 출근은 8시 반에 나갑니다. 아, 돼지님 고마워요. 나니님 어서 들어오세요. 군남부님, 그래요? 응. 디핑 소스 여기 다. 네, 칸님. 그리고 점심시간에서 자요. 폭설잼님 어서 들어오세요. 회사 사무실에 휴게실 있거든요. 거기 안마 의자가 있어. 거기서 1시간 반 정도 잘 수가 있어요. 6113님 어서 들어오세요. 금동이님!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무슨 30만 개야. 그러지 마세요. 김도훈님 초코 10개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또 초코 5개 고마워요. 준영님 어서 들어오시고요. 나도 봤어요, 희동구리님. 청희님 안녕. 장군 3년 안에 30만 개 예약한대요. 정희님 미안. 이게 따뜻해야지 맛있지. 아, 진짜. 응? 뭔 소리야? 전기 의자? 웬 전기 의자? 프랭클린 초코 5개 감사합니다. 본방입니다, 초코님. 쏘리. 기동구리님 하나 선물, 2개 선물 감사합니다. 누굴 그 지루하다 감사해요. 준영아 5개 고마워. 기동구리님 2개, 5개 감사합니다. 또 5개 감사하고요. 뿌링클 5개 감사합니다. 이동그리님 또 5개 고마워요. 이거요. 홍초. 이동그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환님 피자요. 너무 맛있어요. 근데 빵이 에바야. 빵이 에바. 빵 슈아츠롤 있잖아요. 슈아츠롤에 빵이 이렇게 붙어있잖아. 나는 그게 그것도 이렇게 좀 바삭하게 이렇게 똥 공갈빵처럼 이렇게 있으면 더 맛있었을 텐데 인간들이 생각이 없어. 그렇게 만들면 더 맛있었을 텐데. 포스님 리아이야 포스님. 포스님 왜 짜증나요? 아 희동그리님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62여 녹화는 여기까지 뿅.